전국 80만 직장인들의 연합체 한국기독교 직장인선교연합회를 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을 창립했습니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한 전직 장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재직 중인 신학교에서 부당 징계를 당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손원영 교수가 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해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국내 직장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인데요. 올해 37주년을 맞은 한직선의 사역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6년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직장인 예배.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이후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 등이 모인 직장인 선교회의 연합체로 발전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8천여 단위 선교회, 80만 회원이 소속된 대표적 선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 선교 사역자들을 양성을 하고 직장 선교 훈련을 시켜서 각 선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직장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직장 선교 기반을 확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한직선은 전국 직장인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회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동료에게 선한 영향을 주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어야만 그 다음 단계 우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퇴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한직선도 보다 강화된 사역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제한된 직장 내 종교활동 문화 속에서도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근래 들어서는 종교적인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한직선은 오는 11월 연합회 창립 37주년을 기념해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를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100만 회원 모집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홍의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던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의 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단을 창립했습니다. 협력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주요 교단과 NGO 등이 함께합니다. 협력단 설립을 추진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남북협력단이 남과 북의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발전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력단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진보와 보수, 남과 북의 벽을 허물고 합심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협력단은 앞으로 전개할 다양한 사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을 공동의 실천 과제로 인식하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여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한반도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위해 협력의 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나누기 위한 정보 공유 극대화, 해외 교회와의 평화운동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12월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란 입장과 북한의 안보 위협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상충하는데요. 남북한 전직 장교들을 만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도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한 표현들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에 침범하거나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면 적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송 장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북한의 안보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적의 개념을 일반화하려는 시도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6.25부터 시작해서 수천 번의 도발과 침투를 해왔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한반도에 특수사항이 있는 겁니다. 북한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검증되고 확인될 때 그때 스탠스를 바꾸면 전부 다 오해가 없을 겁니다. 국방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장병들의 심리적 태세를 약화시킬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가치를 위협하는 것들이 뭔가 위협의 실체를 또 인식해야 되잖아요. 수직 개념을 없애서 이제는 심리적 우리 싸울 수 있는 태세까지 허무는 정부의 일련의 국방력 약화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국군 중령에 해당하는 북한인민군 중좌로 복무했던 심주일 목사는 북한군은 적이란 개념을 지우려는 시도를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장교로 인민군 교육을 담당했던 신 목사는 북한에서는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야욕을 가졌다고 끊임없이 교육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존재하게 해주는 도구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국가가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북한 앞에 당신들도 우리를 조그로 보지 말라.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나가야죠. 신 목사는 남북이 적대적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안 되겠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물러서는 것은 성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재직 중인 신학교에서 부당 징계를 당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손원영 교수가 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기독교 신자가 경북 김천 개운사에 들어가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울 기독대에서 재직하던 손원영 교수는 자신의 SNS에 기독교를 대신해 사과하며 불당 복구를 위한 모금에 나섰는데요. 서울 기독대가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 측은 소속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손원영 교수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에 손 교수는 부당한 징계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손 교수는 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또 종교 간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민주당 이공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앞서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명 충남인권조례 내용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폐지 당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가 확정됐지만 지난달 출범한 11대 도의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결국 반대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새로운 인권조례는 인권보장과 증진정책 시행을 위한 인권센터의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보수 진영과 교계에서 주장한 동성애 옹호 논란이 제기됐던 일부 조항은 삭제키로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 난민 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취학 학령기 난민 아동이 4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5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난민 아동의 미취학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중동교육 대상 난민 아동 가운데 23%만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 난민 아동의 취학률은 더욱 낮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교실 밖 난민 아동은 아동노동이나 조언과 같은 착취와 학대에 내몰린다며 긴급한 교육 투자가 없다면 미취학 난민 아동이 매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핵심 지위를 강화하는 당기율 처분조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엔 당원의 종교 활동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을 두고 국제적인 비판이 나오자 중국 내 시진핑의 지도력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항엔 정치적 유언비어 유포, 공산혁명 영웅 열사의 이미지 훼손,
당에 대한 불충 행위를 할 경우 당적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종교 활동을 통해 소수민족의 통합을 파괴하는 당원 역시 당적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이 이슬람 사원의 확성기 소리가 크다고 항의한 한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메단 지방법원은 중국계 불교도 메일리아나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집 주변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의 확성기 소리가 크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된 건데요.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는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고인 넬슨 만델라가 투옥 중 유족에게 썼던 편지가 경매에 등장합니다. 고인의 딸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했던 만델라의 편지는 1974년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델라가 종신형을 받고 10년째 갇혀있을 때인데요. 만델라는 편지를 통해 희망은 말과 같아서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결국 결승점에 도달한다며 유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는 1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에 팔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질랜드 남섬에서 유해동물 퇴치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계획 안에 키우던 고양이가 죽으면 새로운 고양이를 키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관심을 모읍니다. 집고양이가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당국은 또 원주민인 마오리족 마을 주민을 상대로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하고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등록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유진 세이지 뉴질랜드 환경보호부 장관은 키위새가 돌아오도록 하려면 조류를 공격하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5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할 예정인 대북 특사단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임 실장은 특사단이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길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미 국무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구성된 5명의 특사단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평양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고려할 것이라며 병역 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기응 대한체육회장은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정상을 처음 밟은 데 이어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틀곡 아이돌은 공개 닷새 만에 유튜브 1억 뷰를 찍어 한국 그룹 최단기간 기록을 냈고 빌보드와 양대 팝 차트인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선 21위에 올라 역시 한국 그룹 최고의 기록을 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하반기 월드 투어를 통해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의 효력을 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 교원노조의 설립 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란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국회가 헌재의 취지에 따라 즉각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세문안교회와 영락교회, 동순교회 등이 속한 통합서울노회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정당화한 총회 재판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회 임원회를 비롯해 명성교회 문제와 관련된 부서들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각 교단별로 예정된 총회에서 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등을 제안하기 위해 총회 모니터 활동에 참여할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실천연대는 올해 교단총회의 민주적 회의 운영, 성윤리 지침 채택,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실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중점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현교회 새 담임 목사에 김영래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아현교회는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 당회에 후보 2명을 추천했고 전교인 투표를 통해 김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김영래 목사는 2일 주일 예배 설교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이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로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를 선정하고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한변은 태전공사가 북한의 반인권적인 실상을 밝혀 전 세계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